오늘 이슈는 금연종합대책 이색대회 나이키입니다. 앞으로 6년 후에는 모든 건물에서 금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금연종합대책 내용인데요. 지금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해당되지만 2021년에는 500제곱미터 이상,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이 금연구역이 됩니다. 2025년에는 모든 실내 흡연실을 폐쇄할 계획이고요. 카페나 PC방 흡연실 다 포함입니다. 혹시 그러면 길방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도 되죠. 흡연자들도 그러면 대체 어디서 피우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전국에 만 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흡연의 진입장벽을 낮췄던 가향물질도 퇴출하고요. 크기와 색깔이 똑같은 표준 담뱃갑을 도입해서 광고를 완전 차단한다고 합니다. 경고그림 면적도 지금보다 더 늘리고요. 이번 대책은 특히 청소년 시기에 흡연 조장 환경을 퇴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전 세계가 담배 종결전을 치르고 있는 지금 이 대책으로 흡연율을 더 낮춰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굴러가는 치즈를 쫓아서 몸을 던지는 사람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 영국에서 치즈 굴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 치즈를 잡아서 결승선에 들어오면 우승 상품으로 4kg짜리 치즈를 받습니다. 200년이 넘은 전통 있는 이색 대회지만 부상자가 너무 많아져서 10년 전에 폐지됐고요. 지금은 비공식으로 열리고 있어요. 이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 전 세계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치즈 굴리기 말고도 각종 이색 대회들이 많은데요. 기타 없는 기타 대회, 에어기타 챔피언십도 있고요. 터키에서는 온몸에 올리브유를 바른 채 레슬링을 하는 경기가 있는데요. 몸이 미끄러지다 보니까 자꾸 이상해지죠. 지렁이 유혹하기 대회는요. 지렁이를 제한시간 안에 많이 잡는 사람이 이기는 대회입니다. 땅속에 지렁이를 불러내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행동을 다하고 있죠. 이외에도 누가 몸에 벌을 많이 붙이나 대회나 바선생 경주 대회 같은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눈은 소중하니까요. 나머지 영상은 상상에 맡길 할게요. Just do it! 나이키의 감동적인 광고 다들 봤잖아요? 그런데 나이키가요, 후원하는 여성 선수들이 임신을 하면 후원금을 깎거나 아예 중단했다고 합니다. 아니, 광고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미국 육상 선수들이 뉴욕타임스에 이 사실을 직접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앨리슨 펠릭스 선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6개나 땄던 육상 스타지만요, 딸을 출산하면서 나이키와 협상이 잘 안 됐고요, 후원금이 7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나이키랑 계약하게 된 이유도 여성, 청소년 후원 정책 때문이라서 더 실망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라고차 선수는 출산 후에 나이키가 레이스를 시작하지 않으면 후원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아들이 아플 때나 모유수유가 필요할 때도 훈련해야 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나이키는 곧바로 출산 정책을 바꾸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계약에서 임신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문구를 포함하겠다면서 여성 선수들을 위해 스포츠 업계가 힘을 합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잘 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저희가 10만 구독자 이벤트로 Q&A를 준비해볼까 하는데요. 평소에 일사일프에 궁금하셨던 거 있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쫙 한번 스캔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내일 봐요. 안녕.